경찰에게 있어서 방패는 유사시에 생명을 지켜주는 역할을 할 만큼 매우 중요합니다. 이 방패는 방패로서 이런 기본 기능에 충실할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방패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외부로부터의 강력한 힘, 날카로운 무기, 강철 파이프 등에만 견딜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웬만한 총알도 견뎌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트럭이 밟고 지나가도 부서지지 않으며 불에도 견딜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강력한 방패인 것입니다. 이 방패가 이처럼 강력한 방어 기능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절연성, 내충격성, 가공성 등의 기계적 성질이 뛰어난 폴리카보네이트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폴리카보네이트는 탄산염을 중합하여 만든 수지로서 이러한 강점 때문에 건축 자재로서도 사용되어지는 소재입니다. 현재 이 방패는 에스토니아, 이스라엘 등의 나라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장비는 눈을 부시게 만드는 레이저 무기로 테러리스트를 제압하기 위한 용도로 설계되었습니다. 이 장비에서 뿌려지는 녹색 레이저가 테러범을 향하면 테러범은 일시적으로 눈부신 현상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눈부심은 테러 행동을 무력하게 만드는 효과를 나타냅니다. 녹색 레이저는 테러범을 일시적으로 무력화시키는 것만이 아니라 테러범이 목표물을 쉽게 조준하지 못하도록 해주는 일종의 방해 효과를 줍니다. 이 장비는 무엇보다 크기가 크지 않기 때문에 이동이 쉬우며 쉽게 설치가 가능합니다. 터키에서 개발한 이 전투 차량은 화력을 크게 높일 수 있는 시스템 솔루션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전투 차량의 주요 기능은 스스로 작동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독립적으로 목표 추적을 한 후에 기지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험이 따를 수 있는 정찰이나 감시, 물류 지원 등에 매우 유용한 전투 차량이라 할 수 있습니다. 테러범 등에 대한 특수작전은 언제나 위험이 따릅니다. 이러한 위험한 작전을 위해 이스라엘에서 만든 이 작전전 로봇은 매우 효율적입니다. 이 로봇은 목표물을 탐지하는 기본 기능 외에도 다양한 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약 12kg 밖에 안 될 만큼 무게가 가볍고 가장 긴 쪽의 길이도 50cm 미만일 만큼 작습니다. 가볍고 작은 데다 시속 4km의 최고 속도를 가지고 있어 다양한 환경에서도 임무 수행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또한 야간 투시경 등을 장착함으로써 좀 더 포괄적인 작전 시에도 활용 가능합니다. 밀코 M32는 2000년대 초 미국과 아프가니스탄의 전쟁, 이라크 전쟁 등을 통해 소수의 저항군을 대상으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존의 유탄 발사기 등을 보완하여 개발된 무기입니다. 그렇지만 이 반자동 유탄 발사기가 시작된 연도는 1983년입니다. 약 40년에 걸쳐 사용되어 왔을 정도로 이 무기는 강력합니다. 방아쇠를 당길 경우 이 힘으로 총 6발의 장탄수를 갖춘 회전형 실린더와 공이가 작동되는 방식입니다. 발사 시에는 개머리판 연결 부위의 각도와 조준경 각도를 통해 사격 자세를 바꾸지 않고 안정적인 발사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최대 중량이 7.2kg에 이를 만큼 무겁고 재장전을 할 때마다 내부의 태엽과 연결된 실린더를 매번 돌려줘야 하는 번거로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무기의 가장 큰 장점은 다양한 용도로 활용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유탄 발사기는 거의 모든 나토 표준 저속 탄약을 발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종류의 탄약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발사 속도는 분당 18에서 21발이며 최대 사거리는 약 400m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니 탱크를 연산시키는 이 전투 차량은 크기가 작기 때문에 다양한 작전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다목적 전투 차량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장착된 4개의 트랙이 자유로운 움직임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시간당 최대 12km의 속도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다양한 환경에서 기동이 가능하며 기관총 등도 모두 원격 제어가 가능합니다. 이 시스템은 이탈리아에서 만든 것으로 무기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무기의 위치를 추적해줍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총기 내부에 특수한 전자 부품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스템을 적용하면 해당 무기의 위치 정보를 데이터로 전송해줍니다. 이 때문에 시스템 운영자는 무기 사용 정보를 빠르게 추적할 수 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무기의 사용 정보를 비디오 모듈로도 저장이 가능하며 이러한 데이터를 실시간 전송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도착된 데이터는 분석을 통해 더 많은 정보를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고가의 장치나 첨단 로봇만이 군사작전의 최적의 결과를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이 리프팅 시스템은 간단한 구조이지만 경찰이나 군의 다양한 침투 작전에 매우 유용합니다. 이 시스템은 예기치 않은 장애물, 벽, 울타리 등을 빠르게 극복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긴급한 작전을 요하는 실제 군 작전에서는 이러한 장치가 특수전에 효과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리프팅 시스템은 일반 차량에 설치할 수 있으며 두 개의 사다리와 하부의 회전 구조 등은 빠른 침투를 가능하게 해줍니다. 이 무기는 이스라엘의 IWI에서 개발된 돌격 소총입니다. 이 소총의 원형은 1991년부터 10여 년간 개발이 시작되었으며 2001년부터 제작되기 시작되었습니다. 이 돌격 소총은 이를 개선한 최신형으로 2009년부터 제작이 시작되었으며 이스라엘에는 2013년부터 실전 배치되었습니다. 현재는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소총은 다른 소총과 달리 전술적 유연성과 기동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발사 속도는 분당 750에서 950발에 이릅니다.